완주군과 IBK 기업은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푸드 축제인 익산의 NS푸드 페스타가 손님 맞이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완주 산단에 지점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완주군이 기업에 대해 2%의 이자를 지원할 경우 은행은 1.2%의 보증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체 대출 규모는 300억 원이고 기업당 최대 한도액은 2억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또한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와 하림그룹 NS홈쇼핑이 공동 주최하는 익산 NS푸드페스타가 오는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 함여릅 제4 일반 산업단지 내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100팀이 상금 1억 원을 놓고 대결을 펼치는 요리 경연과 대학생 맛대맛 경연, 요리 체험 교실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 밖에 미식 투어는 행사 전인 오는 11일부터 마련됩니다. 진안군이 대학생 생활 안정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군은 관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 연 1회 100만 원의 생활 안정비를 지원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에서 생산된 캠벨 포도가 베트남 하노이로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남원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춘향애인 상표로 수출되는 이번 물량은 지리산 농협 산지 유통센터에서 선별된 3톤입니다. 앞으로 샤인 머스켓도 홍콩에 본격 수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